누군가에겐 모험과 도전의 상징인 히말라야. 그리고 누군가에겐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삶의 터전인 곳입니다. 네팔 서북부에 위치한 도타랍. 이곳 사람들은 히말라야가 준 척박한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봄이 되면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산을 오르는 끝없는 행렬. 황금약초라 불리는 동충하초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고산병을 견디며 수일 넘게 이곳으로 걸어옵니다. 이들은 도타랍에서 머무르다 채취 허가가 떨어지면 해발 4,500m가 넘는 탕보째에 올라 동충하초를 찾습니다. 나이. 이것이 동충하초입니다. 티베트어로 야차쿤바라고 불립니다. 동충하초는 포자가 겨울엔 곤충의 몸속에 있다가 여름철에 풀처럼 돋아나는 일종의 버섯입니다. 동충하초는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비싸게 팔려 운이 좋으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 수집 상인도 분주해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고 동충하초 채취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동충하초의 가격은 개당 8천 원 정도. 이렇게 모은 동충하초는 티베트를 거쳐 중국 홍콩 등지로 건너갑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도타랍의 상인들은 다시 긴 여정을 준비합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에 있는 청라시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간 수집 상인인 발상 씨는 이번 여정에 조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집한 동충하초는 3kg 정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값비싼 약재를 도보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긴 여정에는 짐을 운반해줄 수백 마리의 당나귀와 말, 야크들도 함께합니다. 도타랍에서 출발,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청라시장을 오가는 보름간의 대여정. 5,000m가 넘는 고개도 두 개나 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오래전부터 마방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티벳 사람들이 건너왔고 종교와 물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청라시장이 열리는 보름간만 오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꼬박 하루. 해발 5,000m에 이르자 산소 부족으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해발 5,051m 촐라패스. 장이 열리는 보름 동안 이 고개를 넘는 네팔 산인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청라시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와 꿈,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천막 가게에 들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흘은 더 가야 청라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행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파른 능선과 험난한 길을 오르고 내리길 6시간. 이번엔 돌투성이인 길을 오릅니다. 일단 구토도 가면서 이어나오나 거리나 오네. 이것도 뭐 바지 쓰라 막 어떤 거. 이것도 다리 밑으로 있네. 어두고 두고서 수가다 가나 요 바지 변화무쌍한 날씨와 해발 5,000m를 넘는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축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순식간의 사고로 전 재산인 가축과 시장 가는 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발 5,4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갯길 마림. 저 멀리 능선만 넘으면 티벳 청라시장입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리는 청라시장입니다. 오래전부터 히말라야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청라시장은 인도, 네팔의 종교와 물자, 중국 티벳 등지의 북방 문화가 오간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동충하초가 최고의 거래 품목입니다. 장이 열리는 보름 동안 거래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중간 수집상 발상 시도 동충하초를 3,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동충하초를 판 돈으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사갈 예정입니다. 험난했던 긴 여정이 끝나고 도타랍으로 돌아가는 날, 훌륭한 짐꾼 노릇을 해준 가축들도 다시 많은 짐을 싣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은 물건들은 모든 것이 귀한 네팔 지역 히말라야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은 이 길이 있어 척박함에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면 야차쿤바의 길이 다시 열리길 기다립니다.